나 잘 지키고 계신 거. 네. 저는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친환경 뭔가 배송 상자 같은 거를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좀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생수를 매번 먹으면 플라스틱이 계속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브리타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돗물을 담아서 알아서 정수가 되게끔 하는 이제 제품인데 그게 플라스틱이 확실히 엄청 줄었어요.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주변에도 추천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뚜껑의 옆에 고리라고 하죠. 새들이나 이렇게 동물들이 그게 목에 끼거나 부리에 끼거나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라서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음식 남기지 않기. 500ml짜리 막 생수통이 60개씩 막 이렇게 오잖아요, 집에. 그래서 이제 정수기를 사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SK매직 애용해주세요. 설거지할 때나 샤워할 때나 이럴 때 물 저작하려고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친환경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한민국이 이제 탄소 중립의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낳는 게 저의 가장 큰 포부이자 목표이고 제가 이제 재택근무할 때 음식 막 시켜 먹다가 재활용 쓰레기 양을 보고 안 되겠다 그러고 한 번씩 다 닦아서 최대한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려고 노력해요. 살 빼려고 걷다 보니까 걸으면서 보면 바닥에 쓰레기가 진짜 많거든요. 줍다 보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칼로리도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서 줍긴 같은 거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폐기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마인드를 계속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접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숨을 더 많이 쉬어서 미세먼지를 또 하나라도 더 빨아들여주는 게 후손들을 위해 네,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인간 공기청정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인간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죠. 플라스틱보다 더 안 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를 최대한 좀 안 쓰려고 해요. 대체로 이제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지금 주말에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10리터짜리 종량제 쓰레기 봉지를 가져가서 산에 있는 쓰레기를 좀 가득 채워가지고 오고 있습니다.